위해서 오늘 승리가 필요한 파주가 되겠고요. 반면 울산은 양 팀의 20라운드 경기 선발 출전 명단부터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균상 감독이 이끄는 홈팀 울산 시민 축구단입니다. 이선일 골키퍼, 박진포, 박동혁, 유원종, 구종욱, 최진수, 노상민, 조예찬, 이현경, 정문성, 박성진 선수가 먼저 그라운드를 밟겠습니다. 어제 지난 경기와 더불어서 이현경 선수는 역시 공격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1경기 무패에 도전하는 파주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황규성 골키퍼, 박종성, 문진용, 김승찬, 이상협, 류승범, 안은산, 이준원, 광내승, 이지홍, 김도윤 선수가 먼저 이은노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파주시민 주심이 시계를 확인을 했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 파란색 유니폼의 홈팀 울산시민축구단, 반대편 오른쪽 하얀색 유니폼의 파주시민축구단이 위치하게 결을 살리는데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공 살려내는 김도윤. 박스 왼쪽 지역 서서히 스텝 오버 이후에 오른발. 수비에게 막히면서 코너킥. 역시 이 김도윤 선수의 스피드와 발재간을 살려볼 수 있는 파주시민축구단의 역습 기회. 이번에는 박스 왼쪽에서 조금씩 좁혀들어오면서 자신감 있게 오른발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 유원종 선수가 페이크에 속지 않고 선수가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왼발로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곧바로 골문 쪽을 노려봤던 조예찬, 황규성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달려들어오던 동료를 보면서 또 동시에 안쪽으로 좁혀들어옵니다. 이지홍. 이지홍 왼쪽으로 가운데 안은산 막아냅니다. 이선일. 잘 차고 잘 막았습니다. 울산시민과 파주시민축구단. 이지홍 선수가 가운데 좁혀들어오면서 안은산 선수에게 건넸고, 안은산 선수가 앞쪽 공간이 낮아 여지없이 왼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그리고 코너킥 오른발로 올라갔습니다. 중앙에서 헤더 넘어갑니다. 코너킥 기회까지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내려오는 파주시민축구단. 날카롭게 감겨져 들어갔고 머리에 맞추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내줍니다. 공간 열렸고요. 김승찬 수비 한번 걷어내고 오른발 그리고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박스 안쪽. 다시 한번 김승찬이 이어받아서 반대편 먼쪽 포스트.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공의 주인은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류승범과 안은산부터 시작됐던 파주시민축구단의 공격. 이지홍과 김승찬의 또 오른쪽 콤비 플레이도 있었고요. 김승찬 선수가 원터치로 돌려준 공 반대편 안은산 선수 쪽에게 연결이 됐습니다만 수비 둘에게 에워싸이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민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헤더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역시 킥의 장점을 이러한 세트피스에서도 살려볼 수가 있는 울산시민축구단. 이번엔 문진용 선수가 걷어냈다. 다시 한번 울산시민축구단 소유권 가져옵니다. 가운데서 수비 3명 사이 겹치는데요. 끝까지 일어나서 소유권 가져왔습니다. 오른발 굴절 벗어납니다. 울산시민축구단 에너지 레벨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넘어지는 과정에서도 소유권을 잃지 않으려는 투지를 보여주면서 어떻게든 공을 좀 연결을 시켰고요.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마무리 슈팅까지 이어갔지만 수비 벽에 막히면서 코너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이상엽 선수와 함께 넘어지면서 어떻게든 소유권을 유지했던 울산시민축구단. 센터백 라인의 유원중과 박동혁도 좋은 신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높게 올려줍니다. 반대편 헤더 안쪽으로. 그러나 황규성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유원종의 헤더 멀리 돌려주면서 한 차례 가운데로 헤더로 연결시켜 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골문 안쪽으로 조금 더 왔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 김도윤이 내려와서 방향 전환. 이지홍 스피드 살립니다. 이지홍 왼발로 왼발
폭발 정면. 이지홍의 폭발적인 감각. 마지막 슈팅까지 그러나 이선일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공간이 나면 언제든지 본인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이 골문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뒤쪽에 이현경 선수에게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구종욱 잡아놓고 왼발 각도, 왼발 벗어납니다. 구종욱. 이현경 선수의 키핑 능력이 한 차례 빛을 발했던 울산 시민의 공격. 마지막 구종욱 선수의 슈팅까지 연결이 됐습니다만 골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현경 선수가 받아놓고 쇄도하는 두 명의 동료를 적절하게 바라보면서 또 구종욱 연 오른쪽에서 이지용이 또 한번 스피드를 살립니다.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꺾어주는데요. 뒤쪽에 연결됐습니다. 왼발 골! 전반전 추가 시간에 결국 먼저 포문을 여는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스코어 1-0 파주시민축구단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이지홍의 오른발 꺾어주는 패스 수비진을 지나쳤고 김도윤의 왼발 슈팅 마무리. 아, 역습 과정에서 역시 강점을 보여주는 파주시민축구단 그리고 김도윤. 그리고 이대로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20라운드 경기에 앞서 나가는 팀은 파주시민축구단이 되겠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 막판에 터진 김도윤 선수의 선제골로 스코어 1-0 먼저 한 점을 따내는 파주시민축구단이 되겠고요. 아, 울산시민축구단은 홈경기에서 공격력 계속해서 악재가 되고 지적을 받아왔는데 후반전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또 균형을 맞춰야겠고 이 부족한 득점력을 채워봐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울산입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경기가 또 시작이 되겠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꿨고요. 왼쪽 하얀색 유니폼의 파주시민축구단, 오른쪽 파란색 유니폼의 울산시민축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방지역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준원 쪽입니다. 이준원 박스 앞쪽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이준원 내주고요. 왼발 골! 오히려 추가골 파주시민! 안은산이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안겨줍니다. 스코어 2-0.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를 가져갔던 울산시민. 그러나 안은산의 역습 한 방이 이 계획을 다시 한번 무너뜨립니다. 공격 숫자, 수비 숫자 세 명으로 동등하게 맞췄던 역습. 안은산의 침착한 왼발 마무리까지 스코어 2-0 있는 상태. 올려줬습니다. 떨어졌어요. 왼발로 하프발리 슈팅까지 이어가봤던 조예찬. 지금 슈팅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또 이런 높이를 활용한 이현경 선수가 떨궈주고 조예찬 선수가 사이 공간 들어 뒤쪽에 박진포 있습니다. 왼발로 꺾어줬는데요. 가슴 트래핑 김기수 박스 안쪽에서 받아두고 돌아섭니다. 왼발. 그러나 황규성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울산시민축구단 본인들이 의도했던 이 높이를 활용한 공격 전개를 윤대원 민훈기 그리고 안쪽으로 침투하는 윤대원을 봤는데요. 왼발 크로스 박스 반대편에서 먼저 걷어냅니다. 계속되는 소유권 이번에는 한 차례 접촉이 있었습니다. 광래승의 뒷공간을 돌아 들어가는 윤대원 선수의 움직임을 잘 포착을 했고요. 가운데 침투 패스까지 마지막에 이현경 선수 발에 걸리기 전에 먼저 걷어냈습니다. 오른쪽에 들어가는 동료를 봤습니다. 구종욱 왼발로 크로스 올려줍니다. 김기수 헤더 뒤쪽에서 벗어납니다. 이 공이 벗어납니다. 아, 이현경 선수의 절호의 기회.
일단 구종욱 선수가 절묘하게 돌려놨고 김기수 선수의 머리에 맞추는 데까지 성공했고 이어서 이현경까지 타이 공간으로 전지 패스가 투입이 됐습니다. 넘어지면서 전방 연결 이현경 내주고 왼발 뜹니다. 조예찬 지금도 조예찬 선수의 왼발 마무리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울산 시민 오늘 골문 제대로 열리지를 않습니다. 역시 이현경 선수가 받아놓고 등지고 내주면서 동료들의 공간을 만들어줬는 은산이 라인 따라서 굴려줍니다. 성정윤 들어가는 마테우스 있습니다. 마테우스 왼발 슈팅까지 벗어납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 마테우스. 두 차례의 직선적인 패스 슈팅까지 마무리 짓고 내려오는 파주시민 축구단. 이 됐고요. 왼쪽 성정윤이 라인 따라서 비어있는 공간을 봤습니다. 성정윤 박스 안쪽에서 성정윤 왼발 지나갑니다. 성정윤의 왼발 슈팅 라인을 따라서 그대로 골라인을 넘었습니다. 지금은 유승범 선수가 비어있는 성정윤 선수 쪽을 봤고요.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왼발로 반대편 포스를 노려봤던 성정윤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시민 축구단입니다. 긴 빌드업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현경 떨어뜨려줍니다. 조예찬 왼발 슈팅 벗어납니다. 바로 이런 공격을 윤균상 감독은 원했을 텐데요. 이번에도 이현경의 높이를 활용하면서 가슴으로 떨어뜨려놓고 조예찬이 받아놓고 왼발 슈팅까지 흔들고 들어갑니다. 민웅기 왼발 크로스 반대편 헤더. 자 다시 한번 왼쪽으로 나왔고 또 한 번 터치는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지금도 이현경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경합을 가져가 봤습니다. 민운기가 돌려줬던 공 뒤쪽에서 따라 붙으면서 이현경 선수의 헤더가 있었는데요. 바로 파주 시민축구단이 됐습니다. 2022 K3 리그 20라운드 경기 파주시민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는 2-0으로 파주시민축구단이 김도윤 선수와 안은산 선수의 득점에 힘입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파주시민축구단은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나감과 동시에 2연승 또 연승 행진까지 얻으면서 다시 한번 리그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자 반면 울산시민축구단은 5경기 연속 무패가 깨지고 이제 다시 한번 본인들의 흐름을 정비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후반전 막판에 터진 김도윤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후반전 초반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전 막판 터진 김도윤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후반전 초반에 터진 안은산 선수의 추가골로 파주시민축구단이 2-0 승리를 가져가면서 시흥시민축구단을 승점 한 점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2위 자리를 수성합니다. 반면 울산시민축구단은 오늘 경기 패배로 11위에서 한 단계 낮은 12위의 기록이 되면서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